11년 만에 연락도 안 하고 살아있었으면서 왜 이제 나타났을까? 왜? 오빠만 안 나가셨고 밖에도 나 얼마나 힘들었지, 안가? 미안해. 울지 마, 성희야. 진짜 너무한다, 오빠. 여보세요? 도착했어? 아, 들여보내. 김성씨. 네. 아저씨가 다 왔다네요.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?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이 신세를 진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.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아, 들여보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동기라고 합니다. 아, 네. 제가 아니, 네. 반갑습니다. 어렵다. 아, 김성씨. 일체 접촉은 좀 어렵기 때문에. 네. 네. 성희야. 잘 지냈어? 그 11년 만에 만났으니까. 잘 만나고.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. 아, 예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맞습니까? 아, 그래 성희야. 야, 왜 울어? 울지 마. 야. 야, 잘 지냈어? 뭐 어떻게? 야,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? 잘 지냈어? 아니, 11년 만에 연락도 안 하고 살아있었으면서 왜 이제 나타났을까? 왜? 오빠만 안 나가셨고 밖에도 나 얼마나 힘들었지, 안가? 미안해. 진짜 너무한다, 오빠. 그래서 널 데리고 왔잖아, 여기. 알어, 나 다 들었어. 성철이한테 다 들었어. 미안해, 정희야. 진짜 미안해. 난 저 오빠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인다. 난 네가 시집가 쓸 줄 알았어, 성희야. 근데 야, 11년 동안 너 기다린다니 그 말도 안 돼. 야, 너 진짜 나 그래도 고마워. 오빠 기다렸어 가지고. 그래서 오빠 데리고 왔잖아. 믿고 와줘 가지고 고맙고. 너 몸도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. 어떻게 여기서 치료도 좀 잘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응? 근데 오빠 왜 아까 그 사람이랑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. 예전에 조선에서 쓰던 말은 어디다 먹었은가?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면 너도 앞으로 이제 바뀔 거야. 진짜인가? 그럼. 근데 오빠 생긴 것도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야, 뭐 그냥 너도 더 예뻐졌어. 너도 이제 여기 10년 살다 보면은 앞으로 세련되게 바뀔 거야. 그럼 뭐 일단 송이한테서 오랜만에 이렇게 11년 만에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다 좋다야. 뭔 말인가 그게? 일단 너 여기 조사관한테서 내가 좀 들었어. 너 조사 안 받고 나 만나게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. 야, 북한인 줄 아니? 여기서 조사 잘 받아야 돼. 안 그러면 큰일 나. 3개월 동안 착실하게 잘 받아야 빨리 나 만나러 나오지. 아니, 여기는 무슨 자유나라라고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? 지금은 네가 조사받는 신분이고 이제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또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질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배우고 6개월 뒤에 아마 날 만날 수 있을 거야. 근데 11년 동안이나 헤어지고 지금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니까 지금 기가 막힌다 지금. 야, 오빠도 여기 다 거쳐왔었어. 나도 다 조사받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사받고 끝나면 이제 하나원 가서 교육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에 나오는 거지. 11년 기다렸는데 6개월 정도는 뭐 금방 가잖아. 그리고 오빠가
여기 자꾸 전화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게. 어? 그리고 나도 면회 여기 되거든? 자주 올게, 앞으로. 알았어. 근데 그럼 언제 또 올까, 오빠? 저기 조성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이따가 오면은 물어보고. 내가 봤을 때뭐한 달에 한 번은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뭐좀 자주 할수 있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. 선생님 말잘 들어. 그리고 여기는 뭐 뇌물 바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갈 수 있고 그런 데가 아니야. 너 선생님한테 빵을 뭐 먹으라고 줬다며? 나는 그거 먹고 싶어서 한참 동안 참다가 그래도 오빠 만나려고 그렇게 준 건다. 그 그래. 선생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되게 큰 거란 말입니다. 아, 그랬구나. 그 알지. 그 빵이 얼마나 또 먹고 싶었는지. 성희야, 그거 이제부터는 그런 거 선생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다 먹고,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3개월 잘 지내고,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될것 같아.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오빠 막 이렇게 너를 직접 보니까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 까먹었다요. 자, 이제 수면 변화 마무리해야 돼요. 네. 오빠 자주 오시오. 자주 연락 자주 하고. 알았어. 일단 선생님한테 물어보고, 그리고 또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도록 하자. 그리고 이제 금방 하나원 가면은 그때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야. 전화는 그때는 네가 매일 할수 있어. 지금도 그냥 오빠 따라 그냥 확 가버리고 싶은데. 그러면 안 되지. 일단 저기 선생님한테 명함 하나 주고 가야겠다. 아, 뭐 명함 안 쳐도 되나? 그 명함은 안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 뭐 면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? 아무래도 이제 슬슬 면회 시간도 완료됐고. 조사관 동지 왜 이렇게 짧습니까? 우리 이제 만난 지 이제 몇 분도 안 됐는데. 그러게 말입니다. 그래도 안 되는 건 많지만 반대로 할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. 동희 씨, 이제부터 조사를 착실하게 잘 받으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성희야, 오빠가 다음에 또 올게, 알았지? 너무 아쉽다. 선도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? 잘 지내고 있어? 갈게, 오빠.